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백가지씩 초 전시장입니다. 수한식 선생님하고 저희들이 인연이 된 거는 지금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요. 네. 오, 3년이라는 네. 그 횟수가 같네요. 예, 네,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식초에 관심이 많다. 선생님께서 드시고 있는 식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데, 식초를 이제 커피를 발효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커피를 가지고 식초를 만드셨어요. 커피콩으로. 대단하세요. 이거 뭐 무슨 이렇게 커피가 식초가 사람들은 커피 가지고 식초 만들 거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왔어요. 저는 네. 이 커피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바로 커피를 갖다 먹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무실도 갖다 드리고 아주 향이 좋다고 하고 힘도 많고 이랬다고. 네, 예. 그리고 식초는 만들어 보자. 예, 예. 그래서 했더니 아, 식초가 되더라고요. 예, 예. 아주 좋은 식초가 되더라고요. 예, 그 커피 향이 솔솔 나죠. 사람 그 지금. 지금 만드신 거가 지금 보니까 보니까 강황식초 홍삼인가요? 홍삼식초 홍삼식초도 만드셨고 다시마 다시마식초 다시마식초 커피향이 커피향이 너무 좋습니다. 향 좋지요. 예. 그 커피를 가 커피콩이 참 좋은데 너무 그 이제 로스팅 해갖고 태운 것만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그러면 그 생두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 생두로. 아, 생두로 이런 멋진 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마구 녹아났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거는 항산화 식품 대단합니다. 커피의 이거 좋은 그런 효능들이 여기에 다 기능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고요. 벌써 이거는 이제 판매 완료가 됐습니다. 어제부터 사고 싶어 한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요. 다시마를 가지고도 저희도 식초도 만들었는데, 향 좋습니다. 다시마 식초는 대장에 굉장히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찬성질이 있지. 예, 좀 차죠. 홍삼으로도 하셨네요. 홍삼. 홍삼. 홍삼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신 분이요. 아로니아 이런 거는 좀 있고요. 뭐, 다른 거는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강황 가지고 하셨네요. 생강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강황도 됩니다. 예, 강황은 생강처럼 잘 됩니다. 선생님, 오늘 좀 획기적인 거는 이 커피콩으로 하신 커피식초.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이렇게 또 알려주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뭐, 이게 커피콩 하시면서. 이 식초와 말고 이제 커피 바로, 바로. 네. 씌워주시기 가지고 커피로 이래 해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예, 그냥 발효 식초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발효시켜 가지고 커피 발효 커피 발효 커피도 이제 성공하셨네요. 예, 예. 발효 커피도 하니까 대단한데 그 당시 그 위상차 협력으로 이래 보셨고 거의 균이 뭐 여기 많대요. 좋은 균이 많고 그러면 이제 로스팅 안 하고 한 거 그건 약간 로스팅 하시고 로스팅 하니까 이제 좀 약간 구수한 향이 더 낫기도 하겠죠. 그죠. 오늘 서한식 선생님께서 특별한 커피 식초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여 드렸습니다. 상장도 받으시네요. 오늘 그래 상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상 두 개 받으셨네요. 비사랑 색깔이 이뻐가지고 비사랑과 커피 식초 우수 커피 상 받으셨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음에 여러분들도 기회 된다면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출품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